OK저축은행의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그 비교하는 기록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즌 KDB생명과의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 조금의 변화가 좀 느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마진이 좀 줄었고요. 네. 또 역시 야투수라든지 여러 간의 상승. 포버게스도 역시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OK저축은행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하위팀이라는 쉬었던 팀인데요. 좀 더 차분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라운드 들어서 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국내선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아오죠. 에이스가 되다는 타이틀을 수술 선수 얘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세 경기 연속으로 10점 이상을 올려주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 신한은행전에서는 뭐 포스트업까지 잘 해내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신한은행과의 경기 구주 선수가 16득점으로 거의 외국인 선수급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쨌든 6개 기록하면 또 국내 선수들까지 살리는 모습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차분차분히 올라오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저축은행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구주 선수 후반전 득점이 좀 저렴인데요. 네, 사쿼터에도 좀 득점을 좀 가담해준다면은 오케이 저축은행이 운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서수원 7번 체육관도 홈으로 쓰고 있는 OK저축은행의 선수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3승 5패를 기록하고는 두 팀 오늘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먼저 OK저축은행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지 선수가 앞선에 서겠습니다. 포워드 라인에는 한채진과 구슬 그리고 김소담과 단타스가 오늘 센터 자리를 지켜주겠군요. 그렇습니다. 항상 나오던 베스트 라인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삼성생명은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최근 지난 경기 패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선에는 강계리와 박하나가 역시 출전을 하겠고요. 포워드 라인에 김한별과 서덜랜드, 배혜윤 선수가 센터 자리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이 가드 라인에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계리 선수와 박하나 선수가 초반에 얼마나 잘해주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문제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경기를 치르고 바로 경기를 하는데요. 이 박하나 선수라든지 배혜윤, 김한별 선수가 이틀 전에 모두 다 30분 이상을 뛰었단 말이죠. 네, 이런 체력적인 열세도 임금배 감독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틀 전에 경기를 한 것도 힘이 든데 아쉽게 패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네, 잘 싸우고 졌기 때문에 그만큼 정신적인 부분도 부담이 있을 텐데요. 자, 초반에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어가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삼성생명은 외국인 선수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먼저 오늘 심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조심, 정도영 제1부심, 이경환 제2부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네, 티아나 킨스 선수가 원래 예정됐던 외국 선수인데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하. 아직까지도 언제 오겠다라는 정확한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